오늘은 북경에 있는 평양옥류관에 다녀왔어요. 평양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메뉴판을 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소고기 육회, 이거는 종합김치. 소고기 육회는 냉동이었는데 고추장 양념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건 추천받은 소갈비찜. 이거는 랭제 청포묵이었어요. 감자전 진짜 쫄깃쫄깃했어요. 알이 꽉 찬 도루묵 조림. 이렇게 한 상을 먹었습니다. 짜잔. 그리고 드디어 평양냉면이 나왔어요. 좀 늦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위에 있는 양념장은 약간 생소한데 맛이 깔끔했습니다. 매운맛은 전혀 없었고 약간 생각보다 많이 자극적이었어요. 후추맛 같은 게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면발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국물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국물 맛이었어요.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봐요.